본 인터넷 복음 방송을 청취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역대하를 중심으로 퀴즈 문제를 풀면서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역대상과 역대하는 모두 저자가 에스라 선지입니다. 그는 주전 450년경 유다 땅에서 이 본서를 기록했습니다. 역대하를 기록한 목적도 역대상과 비슷한데요. 바벨론 70년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준수하고 성전 중심의 신앙 생활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왕국을 재건하기 위하여 본서를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역대하의 총 제목도 역대상과 동일하게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신적 통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를 3대지로 나누면은 1장에서 9장까지는 솔로몬의 사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는 솔로몬이 이 다스리는 통일왕국의 통화와 번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대지로 넘어가면은 솔로몬의 후계자들의 사역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0장에서 36장 21절까지 이 시기는 왕국의 분열 시대로서 신앙 중심으로 살았던 선정과 우상 중심의 악정이 교차되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반복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축복이나 물적인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에 달려있음을 역대상하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째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조서가 내려졌는데 유대인들에게 나라를 회복하는 본국으로 돌아가는 해방령이 마지막 장 22절에서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으므로 유다 나라가 다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국가를 회복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서의 특징은 특별히 다섯 번의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암울한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을 구약시대에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번의 개혁을 보면 15장의 아사의 종교개혁과 부흥이 있고요. 두 번째는 20장의 여호사밧의 종교개혁과 부흥, 세 번째는 23장과 4장의 요아스의 종교개혁과 부흥, 네 번째는 29장과 31장의 히스기야를 통한 개혁과 부흥이 되었겠고 마지막으로 35장에는 요시야를 통한 종교개혁과 부흥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안일하고 편안할 때 신앙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데요. 이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귀한 종들을 세우시고 종교를 계획하고 타락한 우상 종교로부터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본서 역대하의 요절은 20장 20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이 견고히 서게 된다는 진리를 이 요절을 통하여 깊이 우리는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퀴즈 문제로 돌아가서 1번 퀴즈 문제, 솔로몬 왕위가 왜 심히 창대케 되었나 이렇게 퀴즈가 나갔습니다. 1번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2번은 군대가 강성함으로, 셋째는 경제가 부흥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솔로몬 왕위가 심히 창대하게 되었다. 한 가문이나 한 나라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강성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군대가 강하고 경제가 부흥돼도 멸망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 퀴즈는 너는 구하라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솔로몬 왕은 무엇을 구했나요? 이렇게 했습니다. 1번은 부와 재물, 3번은 존영과 장수, 4번은 지혜와 지식이라고 했는데 이 1장 10절에 보면은 정답은 지혜와 지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와 재물을 구하고 존영과
장수를 원하지만은 솔로몬 왕은 지혜와 지식을 구함으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보너스로 선물로 받은 것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퀴즈. 솔로몬이 건축하려는 두 가지 결심은 무엇이냐 했는데, 솔로몬은 건축 계획을 하기 위해 두 가지 결심을 했는데 무슨 것이냐고 했는데, 첫째는 호화주택과 휴양지, 둘째는 여호와의 전과 궁궐, 셋째는 별장과 군사 기지라고 했는데, 정답은 2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전과 궁궐이라. 먼저 하나님의 전을 짓고 난 다음에 자기의 궁궐을 짓겠다는 두 가지 결심을 함으로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위한 주택이나 휴양지나 별장이 먼저가 아니고, 솔로몬 왕은 신앙 중심으로 하나님의 전을 먼저 건축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왕궁을 건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네 번째 퀴즈. 솔로몬이 어디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였나요? 여호와를 건축할 때 대지가 중요한데요. 1번을 보면 시온산, 2번은 헬몬산, 3번은 모리아산이라고 했는데, 정답은 3장 1절에 보면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제물을 바쳤던 산이지요. 그래서 이 산에다가 솔로몬이 최초의 성전, 솔로몬 성전을 건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퀴즈는 성전 좌우편에 세운 두 기둥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했는데, 1번은 다윗과 보아스, 2번은 야긴과 보아스, 3번은 룻과 보아스라고 했는데, 3장 17절에 보면은 정답은 야긴과 보아스라고 했습니다. 6번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했는데, 이 당시에 아론의 지팡이, 만나 항아리, 두 돌판 이랬는데, 5장 10절에 보면 이 당시에는 두 돌판만 언약궤 안에 남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7번 퀴즈. 인간의 마음을 아시는 이는 누구이냐 한데, 인간의 마음은 1번은 인간만이 알 수 있다, 2번은 주만 홀로 아신다, 3번은 심리학자만 안다 했는데, 6장 30절에 보면은 정답은 주만 홀로 아신다. 깊지도 않은 인간의 마음이지만은 인간은 자기 자신도 자기가 모르고 심리학자도 모르고 사실은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홀로 인간의 마음을 아신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낙성식 때 드린 제물이 무엇이냐고 했는데요. 금이 2만, 은이 12만, 돼지가 4만, 3번은 소가 2만 2천, 양이 12만이라고 했는데, 정답은 7장 5절에 보면은 소가 2만 2천, 양이 12만. 엄청난 제물을 성전 낙성식 때 솔로몬이 하나님의 제물로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번 퀴즈. 모세의 율법이 말하는 3대 절기는 무엇이냐? 1번을 보면은 무교절과 추석, 감사절, 2번 설날, 광복절, 성탄절, 3번은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이라고 했는데, 8장 13절에 그 해답이 있는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이 모세 율법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했습니다. 10번 퀴즈. 솔로몬 왕은 열왕보다 무엇이 더 큰 자였냐 했는데, 1번은 재산과 지혜, 2번은 신앙과 지혜, 3번은 권력과 지혜인데, 답은 9장 22절을 보면은 재산과 지혜가 모든 열왕보다도 더 큰 자였다. 엄청난 재산의 소유자, 엄청난 지혜의 소유자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퀴즈. 르어보암 왕의 정책은 누구의 견해를 따랐냐고 했는데, 노인의 교도, 2 청년의 견해, 3번 소년들의 가르침 이렇게 했는데요. 정답은 10장 14절에 보면은 소년들의 가르침을 따랐다. 노인들의 교도를 따라야 될 텐데 소년들의 가르침을 따랐으므로 르어보암의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번 르어보암의 아내와 첩의 숫자가 얼마냐 이렇게 물었는데요. 1번 아내와 28첩,
2번은 아내 하나와 첩 둘, 3번 아내 18과 첩 60이라고 했는데, 이 보면은 11장 21절에 정답인데요. 아내 18, 첩이 60명이라. 로보암 왕가가 망할 때 보면은 엄청난 가정에 이런 윤리적인 문제도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13번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는 누가 취했나요? 했는데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애굽 왕 바로, 애굽 왕 시삭 했는데, 19장 9절을 보면은 애굽 왕 시삭이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가져갔다고 했습니다. 아비야 왕은 성직 매매가 얼마에 이루어졌다고 했느냐? 중세에도 캐드릭이 부패할 때 성직을 매매했는데요. 이때도 보면은 성직을 매매했는데 매매 가격이 수송아지 하나 수양 일곱, 2번은 수송아지와 수송아지 셋과 수양 다섯, 3번은 수송아지 둘과 수양 셋이라고 했는데 정답은 13장 9절을 보면은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일곱 마리라고 했습니다. 성직을 매매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종교의 타락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번 퀴즈. 아사 시대 이스라엘에는 무엇이 없었나요? 했는데 지도자가 없고 돈이 없고 지식이 없었다. 2번은 참신과 제사장 율법이 없었다. 3번은 우상과 선지자와 율법이 없었다고 했는데 정답은 15장 3절에 보면은 참신과 제사장과 율법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16번 아사는 심한 발병이 들었을 때 누구에게 고함으로 죽었나요? 했는데 여호와께, 2번은 약사에게, 3번은 의원에게 했는데 병이 들면은 보통 의사에게 가는 것이 정상인데 16장 12절에 보면은 아사가 죽은 것은 의사에게 갔기 때문에 죽었다 했습니다. 먼저 우리는 병이 들어도 하나님께 나가야 할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17번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에 이르렀을 때 누구와 연언하였나요? 했는데요. 사람이 부귀 영광이 높을 때 여기 보면은 아드나, 아마시아, 셋째는 아합, 그런데 아합과 연언하게 되었다. 잘못되었죠. 18번 여호와 하나님께 없는 것 세 가지가 무엇이냐고 했는데요. 여기 보면은 불의함, 편벽됨, 뇌물 받는 것이 없다. 2번은 공의와 뇌물과 사랑과 공평이 없다. 3번은 보면 사랑과 정의와 인내가 없다고 했는데 정답은 19장 7절에 보면은 불의함과 편벽됨과 뇌물 받는 것은 여호와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불의를 행치 않고 편벽되 행치 않고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여호와를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번 야시엘은 전쟁이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 했느냐? 1. 사탄에게, 2. 사람에게, 3. 여호와께. 20장 15절을 보면은 전쟁은 여호와께,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사탄이 전쟁을 일으키지만은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은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20장 20번 스가랴는 무엇 때문에 형통한 복을 받았나요? 1번 여호와께 구함으로, 2번이 열심히 노력함으로, 3번이 지혜가 많음으로 했는데 정답은 26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구함으로, 여호와께 기도함으로 스가랴는 형통한 복을 받았다. 여러분의 삶이 형통해지려면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을 가르쳐줍니다. 21번 우시아 왕은 왜 문둥병에 걸렸나요? 했는데 분양함으로, 교만함으로, 방탕함으로 했는데 26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왕이 해서는 안 될 분양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망하게 되었다. 문둥병이 들게 되었다 했습니다. 22번 유다 왕국은 어느 나라 어느 왕에게 멸망을 당했냐 했는데 아수르 느부갓네살, 2번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3번은 애굽 바로. 정답은 36장에 보면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역대하를 공부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몇 가지 해설을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여기에 중요한 인물로 나오는데
솔로몬이란 뜻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제2대 왕입니다. 지혜의 왕으로 열왕보다도 부귀영화를 누렸던 왕이죠. 그는 아버지가 많은 성전 건축 예물을 준비했는 것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했고요. 지혜로운 재판관으로서 유명하고, 그러나 그가 단점을 남겼는데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왕국의 분열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하나님 중심이 아닌 그 우상을 섬겼는데, 이 아세라는 우상인데요, 가나안의 여신으로 아모리 사람들이 숭배하던 신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세라는 모든 신들의 어머니로 그들은 섬겼다고 했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셋째, 여기에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바벨론은 신들의 문이라 그런 뜻이죠. 갈대아 사람, 세삭이라고도 부르는데, 폐허가 나라요, 악의 상징이라 그렇게 나타. 그 바벨론은 부강한 나라 같은데 사실은 폐허가 나라요, 악의 상징으로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바벨론을 따라가는 나라는 잠시 흥왕하지만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우상을 섬기는 자도 나라와 가정이 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경 퀴즈를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